포항의 한 시의원이 땅을 매입했는데 알고 보니 도로 개설이 예정된 곳이었습니다. 해당 의원은 정보를 모르고 샀다고 해명은 했는데 정황상 투기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. 정필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포항시 흥해읍의 한 야산, 포항시읍의 A 의원은 이곳 임야 1488제곱미터를 지난 2020년 지인 두 명과 함께 공동 명의로 매입했습니다. 면적이 그리 넓진 않아도 4차선 규모인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가 통과할 예정인 알짜배기 땅입니다. 이 가운데 해당 필지의 3분의 1이 A 의원 소유로 돼 있습니다. 공사비 때문에 개설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도로가 나면 땅값은 5배까지 뛸수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입니다. 도로가 나면 5배나 오릅니다, 무조건. 뭐 명지잖아요, 지금 거기가. 명지니까 길이 없는데 그래 오르죠. 땅 주인이 현역 시의원이다 보니 투기 의혹이 나올 만도 합니다. 도로 개설이 계획된 건 지난 2019년인데 정황상 이를 알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산게 아니냐는 겁니다. 또 450평 정도 되는 임야를 세 사람이 각각 1억씩 넘게 부담하고 매입한 점도 의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A 의원은 도로 개설이 계획된 건 땅을 살때 전혀 몰랐고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또 지인의 부탁으로 사게 돼 현장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. 내용은 사실 모르고 그 내가 아는 그잘 아는 사람이 사실 이거를 안 사주면은 다른 쪽으로 뭐그 경로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서 자기 굉장히 그 곤란하고 어렵다. 이래가지고. 한편 A 의원이 공개한 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포항에서는 전세를 살면서 경기도 평택의 소형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A 의원은 아들이 살 집을 매입한 거라 말했는데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.